번이요. 3차 함수에 대해서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b,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개수를 구하는 소리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가 1이야. 그럼 잘 보시면 요렇게 식이 주어졌을 경우에 얘가 뭐 많이 푼 학생들은 아 그냥 얘는 f 프라임 뭐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얘가 극한 값이 존재하는 1로서 존재하잖아, 이런 식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여지지는 않지만 fx-f1이 분자에 존재한다. 그래서 x-1 리미트 x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좀 한번 써주시고 계산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이 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 형태가 미분식이잖아요. f' 1이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f1은 0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맞아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분모 여기가 0으로 가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f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좀안 보이지만 완결시켜서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f1은 0이다라는 함수 값과 f'1은 1이다라는 미분계수의 값을 두 가지를 모두 알았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걸 그냥 대입해갖고 값을 유치하면 되지. 그럼 일단 fx식에다 대입해봐. 그럼 f1은 원래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b. 근데 얘가 0이잖아. 그럼 b는 없어지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a가 마이너스 1이다. 미분한 식은 어떻게 되지? f'x는 원래 식이 어떻게 있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 근데 얘가 1이야. a가 지금 마이너스를 나왔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고, b는 0이네요. b는 0이다. a 곱하기 b는 0인데? 0이네. 뭐 이렇게 좀 허무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그래서 두개 곱하면 0이다. 뭐 이런 값이 나오네요. 네, 이런 형태를, 모양을 이렇게 찾아서 나머지는 미분하는 식에 대입하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